South Korea, where the death toll now tops 150 in the crush of people who were out celebrating Halloween. Saying that at least 153 of them. The revelers were coming by the thousands from each side. Like panicking. But then she disappeared. CBS's Matt Gutman reports in tonight from Seoul.보니까 압사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요. 목격했던 상황에서도 그 먼저 시민분들이 먼저 압사된 분들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조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과 저 해밀턴 호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동을 시켜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덜하게 하고 압사된 뒤편에서도 구조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함께 있던 다른 남자 경찰관과 함께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달려갔고요. 구름지라는 주점 난간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영상에 나온 게 그 장면이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확산기를 가지고 가려고 이태원 파출소까지 같이 들렸다가 다시 학생들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사 현장에서도 압열 라인에 계셨던 분들은 다 구조가 좀 용이했지만 중간에 계셨던 분들은 의식은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미약해지는 게 제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 요청하니까 또 인근에 있던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이 전부 다 달려와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제일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전국에 있는 소방 구조대원분들 경찰관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정말 많아서 구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급하게라도 좀 확산기라도 챙겨서 갔으면은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한 분이라도 더 살렸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참 유족분들께 너무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